심심해. 오랜만에 레진 쉐이커 만드는 보셔. 안 쓰는 빨간 레진 색소 뿅 떨어뜨려라. 한 방울. 너무 많이 나왔는데 한 방울만 할라 했더니 뚜껑 닫고 레진을 부어. 이번엔 자연경화니까 굳이 램프를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틀도 그냥 레진 쭉 짜줍시다. 그래 들어가. 야, 위로 쉐이커니까 안에 석고가루 섞여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가루 있어도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아, 두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아. 한 손이라 너무 힘들어요. 쭉 짜줄게요. 레진을 좀 많이 넣었어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톡톡 펴줄게요. 색깔은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부르르듯이 할게요. 나무 막대기 없는 기포 터뜨리기. 나무 막대기 없어. 숟가락 플라스틱 일회용 숟가락. 그리고 쉐이커 트리지만 이틀 안에도 뭔가 장식을 넣고 싶어서 뿌려줄게요. 이 틀에도 이런 거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모양 잘 잡아주기 위해서 계속 안쪽에 넣어줄게요. 자연경화니까 놔두면 자연스레 굳거든요. 네, 이거 두 개가 지금 섞였는데 하나로 빼주고 싶거든. 흘러넘치지 않게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씩 빼주고 싶어. 망했나 벌써?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넣어줍시다. 색이 잘 퍼지게 해주고요. 이 정도면 됐겠지. 너무 유치한가? 별 모양이 있어가지고 괜찮을지도. 그리고 이랑별 넣었으니까 숟가락을 쓰레기 봉투에 버리자. 레진 묻어서. 그리고 너무 지금 난잡한가? 나 빨간 걸로 채울 걸 그랬나? 깔끔하게? 아니야, 난 이런 색깔 좋아해. 그라데이션처럼. 이거 말고 이제 좀 더 재료를 넣어주고 싶어서. 레진 재료를 넣어봅시다. 일단 서랍 어디다 꺼내놨더라? 아, 이거 밑에 있구나. 이거 레진 재료 서랍인데 깜빡하고. 이게 레진용 집게인데 이게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용이거든요. 나무 막대기 내줍시다. 집게는 써야 되는 거야. 나무 막대로 얘 하나씩 떼주고 싶어. 지금 기포도 있고. 기포야 죽어라. 떨어져라 기포. 떨어져라. 따로 다녀라. 저 이 레진 키링 만들고 싶은데 아직 그게 안 왔어요. 부자재. 색깔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이렇게 휘적휘적해서 그냥 빨강처럼 덮어줄게요. 그리고 이거 안 떨어져. 따로 나누고 싶은데. 이씨 붙어버렸어 둘이. 이씨 짜증나는데요? 힝. 벌써부터 짜증이 나. 어떻게 어떡하면 좋아. 휘적휘적. 안 떨어져서 힘줘서 지금 빼내고 있는데 안 떨어져. 몰드가 찢어질 정도로 세게 누르고 있는데 짜증만 나고 안 떨어져요. 제발 떨어져. 됐다. 아닌가. 부출. 제발 관으로 갈라줘. 제발. 안 되는데? 가위 갖고 와서 잘라야 되나? 레진 튀면은 몸에 안 좋은데. 화학약품이라 큰일 났네. 가위로 잘라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일단 이건 버립시다. 나무 막대는 일회용인데 가위로 잘라주자. 될래나 근데? 레진 이제 가위에 묻는다. 큰일 났다. 됐다. 드디어 잘랐어. 레진 닦아주자. 가위에 묻은 거. 레진 대충 닦아주고. 아까 그 나무 막대 가져와서 따로 넣어야 돼. 손에 레진 묻은 거 싫어.
입질 장갑까지 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번엔 비닐 제대로 된 걸로 한번 해보려고요. 비닐 막 전에 썼던 거 막 이상한 거 재활용해서 썼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된 레진으로 쓰려고. 근데 얘도 붙어있는 건가? 지금 진주가? 얘도 붙어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얘는 붙어있어도 되나? 아 따로라. 아씨 얘도 가위를 잘라야 될 것 같아. 처음부터 막히면은 레진에 망하면 진조가 보인다고 하는 건데 사실 처음부터 망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쁘장하게 나와야 될 텐데 일단 가위를 얘도 잘라줍시다. 제발 떨어져. 여기 사이를 갈라놓을 거야. 사이가 너무 좋군. 단단하게 붙어버렸어. 근데 떨어져. 떨어지란 말이야. 망했나? 아이씨 힘들어 보였어. 떨어져 떨어져. 힘들어. 아 손으로. 아 대박. 해냈어. 근데 손에 다 묻고 지금 난리 나서 으이 싫어. 닦아줘야 되는데 지금 고정이 안 되네. 대신에 조금은 떨어지긴 하려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망했네. 망했네. 닦아주고 닦아주고 이거도 급하게 모든 거 닦아줘. 종이용도 주는데 종이로라도 닦아줘. 바른 지 얼마 안 해서 닦이긴 닦이네. 다행히 굳어버리면 안 닦일까 봐. 비싼 건데 이 위글위글 서랍장 은근 비싸거든요. 이렇게 약간 점성이 이렇게 묻으면 붙거든요. 이렇게 해주자. 됐어. 그리고 나머지 영수증으로 주소가 다 나오네. 어차피 안 보여. 멈추어 보이면 보이겠지만 뭐 우리 집 찾아오는 그룹장은 일주일이 없으니까 넘어가자. 나중에 노출되면 큰일이긴 한데. 좀 닦자 묻은 거. 더러워. 열심히 닦는 중. 오해하지 마세요. 가래가 껴갖고 휴지에 뱉었어요. 서랍장에 뱉은 거 아닙니다. 침이 나와가지고 더러워. 아무튼 또 흘린다. 안 돼. 흘러내리면 안 돼.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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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리면 안 돼. 닦아 닦아. 근데 이거 나 그 촬영할 때 티 날 텐데. 아 내가 딸기 색깔 같아. 예쁘긴 하다. 약간 촬영할 때 이게 색깔이 티가 날까 봐. 원래 이런 거 니트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손을 다 묻네. 몸에 안 좋은 거. 이제 뜨는 이렇게 했고 진주 안에서 옮겨줘야겠다. 바로 이렇게 가끔 스푼 이거 위쪽에다 두자. 됐다. 진주 할 때 이게 뭔 고생이요 이게? 됐겠죠? 표면도 도밍해주고 싶다. 그리고 반짝이도 좀 뿌려주고 싶다. 색깔 좀 섞을까요? 너무 흰색이랑 아니 너무 빨강이랑 보라랑 섞어주자. 망할래나? 응 보라랑 섞어주자. 빨강 보라 빨강 빨강 보라 보라 노랑 노랑 달콤한 삼사탕. 아까 그 스푼 자연스레 섞여라. 우엉 휘적휘적 석석 쉐이크 쉐이크 쉐이키 쉐이킷. 뭔가 색깔이 조금 이상해진 느낌이지만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잘해줍시다. 원래 이런 건 처음 했을 때 밑에다가 색소 넣고 그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넣어가지고 약간 망한 삘이 났는데 큰일 난 것 같은데. 나름 괜찮다고 우겨봅시다. 강제 우김 같은데 뭔가. 만약에 그라데이션 말고 약간 회오리치도 자연스럽게 너무 예쁠지도 몰라. 벌써 망한 것 같죠? 약간 탁하죠? 큰일 났죠? 그리고 반짝이도 뿌려주고 싶어요. 이 진주 없이 그냥 별만 있는 건데 별가루도 좀 많이 뿌려주고 그 다음에
반짝이가 어디 반짝이가 없네. 오다보니 기억이 안 나, 끊는 거 아니야? 우선은 이 별 모양도 위치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젓가락, 안 쓰는 나무 젓가락. 꺼내서. 나무 젓가락으로. 슈퍼춥스 색깔 느낌 난다. 휘적휘적 해줍시다. 뭔가 유치유치한 느낌이 나긴 하네. 됐겠지, 이 정도면? 그리고 진짜 진짜로 반짝반짝이래. 뽑아봅시다. 반짝이 반짝이 어디 있을까? 여기 레진 재료는 좀 더 넣어놨다 할게요. 금색 금색 빰빰. 와우, 금색깔 겁나 반짝거리. 와우, 너무 과하게 넣는 거 아니야? 왠지 이 파랑 반짝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넣어봅시다. 이거 아이스크림 막대기 새 건데 생각보다 막대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한 번에 다 만들었어야 했는데 원문에 못 만들어가지고 섞어 섞어 실킷실킷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 느낌. 이제 괜찮겠지? 반짝반짝이를 한 곳에 둬야지 이쁘긴 한데 좀 섞어야 될 것 같아. 오로라 느낌으로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모양 좀 잡아주자.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게 자꾸 섞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죠? 약간 마녀의 물량 느낌. 대체 그게 무슨 느낌인데. 근데 슬슬 굳기 시작했어. 자연경화라 벌써 겉면은 조금 굳은 것 같거든요. 테두리 쪽은 안에 큰 하트에 작은 하트 은하수 같은 느낌이 섞여 들어간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됐다. 짝 이뻐. 이 상태로 붙여봅시다. 자연경화를 놔두면 그냥 굳어요. 정리하고 봅시다. 촬영하는 거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굳으면 일단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코르겔레를 100% 안 굳으려 했는데 하루 지났는데도 안 굳어서 자연경화는 좀 무리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100% 좀 구울게요. 120초 해놨거든요. 한 3번, 4번 정도 구우면 되겠지? 여러 번 구워서 해봅시다. 눈 나빠지지 않게 천으로 가져야 되는데 천 어두웠더라. 기억력도 안 좋아 이제. 아유. 어디에 놔뒀더라. 기억이 안 나. 요새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좀 잘 보일 것도 되는데. 구우면서 이제 레진 냄새 난다. 레진 굽는 냄새. 레진 냄새. 빨리빨리 만들고 자야지. 요번에 마이멜로디 퍼금 넣었는데. 짱겼죠? 생각보다 작아요. 제가 직접 만든 레진 작품들 넣어놨는데. 귀엽죠? 초보라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데 좀 굳어서 레진 냄새도 나고 흔적인도 좀 덜한데요. 이거 구멍도 미리 뚫어놨거든요. 드린 거다가. 근데 소리가 안 날 줄은 나긴 나더라고. 아예 안 나진 않아. 소리가 나기는 나. 그리고 여기 쉐이커답게 레진 좀 들어갔는지 울퉁불퉁해서 힘들게 붙였어. 엔초 완전 쩝쩝. 같이 다 같이 만든 건데 제일 처음에 만든 쩝쩝. 얘는 소리가 더 잘 나네요. 생각보다 안에든 파츠가 좀 있어서 스틱으로 잘 붙었어. 근데 이제 이 필름이 정상적인 필름이 아니라 티가 좀 나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멍 위에 뚫어놨고요. 램프 꺼졌다. 한번 더 써보자. 이게 좀 잘 된 것 같아, 그나마 제일. 그리고 얘는 만들기 진짜 힘들었어. 너무 안 붙어가지고 볼통볼통하고 소리 잘 난다, 소리는. 커가지고. 사이즈가 이게 다 제일 커서. 구멍도 미리 뚫어놨답니다. 글리그린 다 실패했어. 두 개는 뚫어놨어. 이렇게 내린 작품 3개. 스티커.
매운가 내가 먹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소를 너무 많이 먹었나? 대세로 안 굳어가지고 여기만 안 굳어서 깨졌어. 사투리랑 이뻐야 되는데 깨졌어 이렇게. 근데 이미 타령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붙여서 하기에는 뭔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로 굳히려 합니다. 왜냐면 이 상태로 다시 넣고 해봤는데 안 굳어. 얘는 색소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지 굳지를 않아. 그래서 아 망했어요. 일단 망하기도 했는데 좀 징그러운 건 진수 아래 이제 밑에 입을 다 보여. 조금 징그러운데? 그래도 일단 앞에서 위에서 보면 괜찮긴. 근데 생각보다 안에는 잘 됐어. 반짝이 넣고 막 그랬잖아요. 색깔 좀 많이 넣고 캐시나도 나름 매력 있을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하면서 굽고 있는데 예쁘죠? 그래도 파란빛 눈에 안 좋다 했고 막 다 보여준대. 그냥 요거는 이제 약간 찐적찐적 거리긴 한데 재료들 넣을 거예요. 생머리 파랑, 금가루, 은색가루, 분홍가루, 레진, 아니다, 웰스, 요, 크림하는 핀트, 핀들까지, 하츠, 그리고, 샤르소스, 촬영을 해야겠어? 잠시만요. 색소는 이미 뜨는 것 같아요. 그냥 보라색이라 섞었는데 까만색이 됐어. 색소 너무 많이 넣었는데 잘 붙지도 않아요. 이거 또 진짜 막힌 게 나름 이뻐요. 나름? 얘도 붙여볼까? 너무 큰가? 네임 너무 크니까 찬나잖아요. 색채가 강리사님도 도전하고 싶은데 핀들은 이번에는 제대로 된 편이 없었고 저번에는 지하동 핀들이었는데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편이 없었고 이것도 넣을 거고 아니 진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서 꾸며볼게요. 직접 만든 레진 완성. 진짜 안 지워집니다. 레진 코팅을 두 번이나 넣게 해가지고 안에 불투명하죠? 쉐이크인데 소리가 안 나 슬퍼. 아직 구멍을 안 뚫었고요. 레이스에 겉면 레이스 여기 깨진 부분 때문에 잘 안 붙어서 레이스로 막아버렸어요. 안 보이게 쭉 한 바퀴 도는 레이스랑 뒷면에도 레이스. 뒷면 색깔은 좀 애매해요. 강아지 털이 좀 묻어있고. 지금 바라밤 레진 조그의 세 번째 작품. 얘는 종이라서 레진 덮었는데도 좀 티가 나나요. 여기 안에 보시면 자세히 보면 진주도 들어있는데 레이스로 가려서 좀 티가 안 나요. 불투명해서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그래도 반짝이 가루 되게 많이 썼는데 아쉽네요. 레진 잘 안 붙더라고요. 필름은 좋은 필름 쓴 건데 좋은 필름의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완성! 고리까지 한번 달아서 나중에 싹 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종이 종이! 별 파츠도 귀엽게 튀어나온 걸로 하려 했는데 레진으로 한번 덮었더니 좀 다 덜 튀어나온 것 같아. 여기가 좀 덜 튀어나왔어. 어쨌든 안녕. 여기 두 개는 튀어나왔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귀여워. 러브라 써있는 거예요. 요거까지 글자까지 같이 해서 코팅된 게 제일 신기해. 레이스로 그 다음에 진짜 잘 어울리고 귀엽죠? 보다 보면 선녀 같다고요? 아님 말고 어쨌든 여기까지 다 달아버렸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묻어있는 것 같아. 아닌가? 안녕. 멀리서 보면 괜찮을지도 나는 자기 합니다.